좀 더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와서 사랑받으려고 왔습니다. 교황도 가난한 사람도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도 똑같이 평등하고 똑같이 소중하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왜 이렇게 늦게서 깨달았을까? 지난주에 세 분만 하셨잖아요. 예. 반응이 더 좋은 것 같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워낙 두 분이 잘하시고 네. 우 교수님 너무 막 어려울까 봐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예. 전혀 그런 느낌 없던데요. 그렇죠. 네.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분이시고 우리 양 목사님 순발력도 끝내주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시청자들이 예. 저 사람들은 네 명이서 하더니 세 명으로 줄고 이제 두 명 됐네. 저기 뭐 한 명씩 빠져나가나 보다. 그럴 것 같아요. 다음에는 우리 최 감독님 네. 혼자 하시겠는데요? 지금 이제 두 분이 코로나, 한 분이 이제 코로나 격리가 돼서 오늘까지 격리를 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은 어제 코로나 의심 증세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한 일주일은 또 쉬셔야 되고, 예. 어제부터니까 다음 주 녹화는 가능하시겠네요. 예. 보니까 두 분 다 공사가 다 망하셨잖아요. 다 망했죠. 그리고 또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예. 이게 코로나도 걸리고 아픈데 저같이 대인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안 걸리더라고요. 걸릴 새가 없어요. 그 엊그저께 어제 그저께구나 그저께 취재 때문에 그 굿당에 갔었거든요. 아 예. 네, 저희가 굿당 가는 건 취재 외에는 가는 일은 없어요. 근데 네. 아무 다른 일로 가셔도 다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굿당에를 먼저 이제 아,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단우림 건설이라고 저번에 대통령실 6억 그 신계약한 아, 예, 업체. 예, 예. 거기에 그 부인이 예. 이 굿당에 굉장히 자주 간다 예. 하는 얘기를 듣고 한번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취재 목적을 숨기고, 예. 살짝 거짓말을 하고, 다른 목적을 가져온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 물어봤죠, 묻어서.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찾던 그, 저기, 무당은 맞더라고요. 예. 물어보니까 이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꽤 솔직하신 분이다. 아. 뭐 숨기거나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다시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화요일 날 이제 다시 간 거예요. 화요일 아니 월요일이구나. 월요일 날 제가 다시 가서 이번에 아예 제가 그 복비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5만 원짜리랑 5만 원짜리 딱 접어가지고 제 명함하고 같이 내밀었죠. 네. 사실은 저 기자입니다. 네. 저번 주 왔었는데 기자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하다니까 그 사람들 왜 궁금하냐. 그러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의심이 가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가 이 무속적으로 굉장히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혹시 무당, 그러니까 보살님이라고 하죠. 보살님께서 연결하는데 매개체가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왔었다. 근데 그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본인은 이재명 지지자라고 하셔가지고, 아 이건 아니구나. 아니, 무당 중에도 네. 이재명 지지자가 네, 있습니까? 그분은 이재명 지지자. 그분이 네. 여자분이신데 말씀이 되게 시원시원하시고 네. 거의 이제 남자 스타일 비슷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씨가 하는 게 아싸리해서 좋다. 난 그런 스타일 좋다. 딱 그 얘기를 하시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가서 한 3시간 동안 얘기를 이제 본인이 막 취재원 역할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뭐 재밌게 얘기하다 왔는데 제가 그분한테 말미에 제가 선생님 한번 모시고 우리 이런 방송을 하는데 한번 참여해 보실 생각 없으시냐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뒤에 이렇게 할머니라 그러시는데 그 예쁜 그 아가씨 예. 뭐라 그러죠? 예쁜 동장 그, 예, 그런 예. 뭐 거기 보면은 이제 여러 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예. 신들이 많은데 그중에 그분이 모시는 신은 예쁜 여성이에요. 예쁜 예. 여성이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고 그분을 할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분한테 기도를 드려보고
가라 하면 오신다고. 그래서 한 번씩은 이렇게 참여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분의 생각이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무속인 같은 느낌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런 얘기를 잘 하시지도 않고. 예. 이거는 그냥 무속인들이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 잘 맞추고 못 맞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뭐 할 건데? 내가 맞춰서 뭐 할 건데? 당신 가다가 뭐 길에서 돈 5만 원 주는다고 얘기하면 뭐 할 건데? 그거는 별 의미 없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자기는 가이드라인을 조금 주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속인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시구나. 우리랑도 말이 좀 통할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유성이랑 같이 깔 수 있겠다. 이게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책을 한 권 제가 저희 방송 단톡방에 예.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사회비로 빠지는 것 같아서 했더니 요거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예. 예수평전. 예. 요 책인데, 예, 보이나? 네. 요 책인데, 이걸,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고, 저자를 보니까, 김근수 지금이라고 해서, 아, 이 선생님 책이었구나. 아니, 제가 추천했죠. 네. 예. 사실 제가, 네. 겸손하게 말하면 다른 분 책을 추천해야 도리이지만, 네. 정직하게 말을 내니까 제 책을 추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보니까 내용이, 예. 저는 이제 무슨 이야기 정도 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보니까 이건 거의 무슨 학문 학술서예요. 예. 굉장히 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와 제가 읽기에는 좀 많이 딸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오늘 일단은 사인을 아 예. 저자 사인을 직접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바로 받아서 읽으려고는 했어요. 근데 많이 읽지는 못했고, 근데 제가 이제 한 20여 페이지 읽었는데, 네. 이게 내용이 제가 읽기에는 상당히 어렵긴 해요. 한국말로 썼는데. 어려워요. 근데 예. 제가 처음에 한 20페이지까지 읽다가, 하나를 16페이지에서 봤는데, 저 이거 굉장히 놀랐어요. 아, 예. 예. 여기 보면은, 지금 각 성경에 예수 탄생에 대해서 이 성경마다 어떻게 성경마다라고 하긴 그렇고 번역본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마리아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마 모친 마리아를 젊은 여인이라고 기술을 해놨는데 예, 예. 이게 그 그리스어 번역본은 동정녀로 바뀌었다고 예, 설명해 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원래 그 성경 원본은 히브리어가 맞는 거죠. 이 구약성서에는 예. 어떤 젊은 여인이 네. 뭐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런 그 예언이라고 할까요? 그걸 쓴 귀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리스 민족에게 그 한 400년 이상 또 식민지 통치를 받았고 그 다음에 로마 박하다 보니까 유다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히브리를 잊어먹기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다인보다 이스라엘 밖에 끌려간 뭐 노예로 뭐 네. 뭘로 이리저리 끌려간 사람이 더 많아져가지고 이스라엘 밖에 사는 유다인들이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니까 구약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어요. 입니다. 근데 그 번역할 때 잘못해가지고 젊은 여인을 동정녀로 그래요? 잘못 번역을 했고 그 그리스어를 바울도 신약성서 쓴 저자들도 그리스 번역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별한 감각이 없이 그렇게 썼습니다. 번역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시대에는 위대한 분들, 철학자, 정치인들, 종교인들은 다 동정 탄생했다는 그런 설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도 그런 반열에 끼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리아 동정 문제는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위대한 여인이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가 훌륭한 분이니까 이렇게 탄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이 어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박혁거세나 이런 사람 안에서 난 사람 뭐 이렇게 탄생설화를 만들잖아요. 예, 그렇죠. 이걸 신성을 좀 올리는 높이는 그런 도구로 삼는 것 같은데 저 예수님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이 문구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히브리어에는 그냥 젊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다는 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거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저도 사실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것 때문에 충격받았어요. 그죠.
그럼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처음 같으면 심각한데 지금은 네. 이제 어지간한 학자들은 이 사실을 다 알았고 아. 이것 때문에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우리 그리스도교의 네. 뭐 교리가 넘어지고 네. 흔들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근데 정말로 이제 그 마리아 동정 문제는 마리아에 관한 게 아니고 예수에 관한 거군 하는 것을 더 알기 쉬웠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더. 근데 일반 거죠. 신자들은 이거 전혀 모르지 않아요? 이런 거. 목사님 이런 거 설명해 주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성서학자들이 알아낸 걸 네. 일반 신도들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네. 시간차도 걸리고 정말 제대로 전달해 주느냐 있고 또 이 진짜 의미가 뭔가를 네. 설명하는 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네. 네. 동정녀한테 났다는 게 이제 어떤 신성을 부여하기는 좋지만 그냥 젊은 여인한테 났다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마리아가 동정으로 예수를 낳냐 안 낳냐 이 문제가 예수의 신성과 결부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가 위대한 인물이다. 예수가 예를 들면 플라톤처럼, 소크라테스처럼, 알렉산더 왕처럼, 뭐 그 카이저 황제처럼 위대한 분이다. 그 반열에 들려면 예수 탄생도 좀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성서를 들을 때 좀 납득할 수 있게 이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또 그건 사기인데. 그거는 야, 이 저 이거 되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저는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저 한마디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네, 특히 네. 보수적인 신도들에게는 네. 정말 경천동지할 이야기일 수도 있겠어요. 신도들이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항감 많이 있겠죠. 예, 저는 신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 반하는 이 부분이 예. 엄청난 충격이긴 한데 그래도 히브리어가 원문의 오리지널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진실이라고 봤을 때 그럼 그 진실은 우리가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그 어떤 이미지가 깨지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네. 정말 합리적이다. 네. 드디어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됐구나. 이렇게 환영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뭔 이야기야? 이 성역을 깨뜨리네. 저 나쁜 놈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봐요? 유다교에서는 네. 동정 문제를 별로 좋게 안 봅니다. 아, 그래요? 평범한 일상적인 그런 네.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 자녀가 나오는 걸 당연히 알았고 구약 성서에는 동정 탄생이란 말이 아예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은 하잖아요. 유대교에서도. 예, 인정은 선지자 하고, 중에 네네, 한 분 정도로. 그렇죠. 그러면은 아 그럼 그 사람들은 알았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네. 유다인들도 네. 예수가 동정 탄생했냐 안 했냐 그 문제를 갖고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 보니까 유다 민족이 기다리던 그런 구세주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걸로 다툰 거지 그 예수 동정 탄생 문제는 시비거리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일생을 맨 처음 쓴 마가복음이라는 책에는 네. 동정 탄생 이거 없어요. 오히려 마태 누가 뒤에 복음이 있었고 또 요한복음에 오니까 이걸 빼버렸어요. 시기적으로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억하는 건 신약은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니 이렇게. 아니 그렇게 지금 우리 성서에는 번역이 돼 있지만 시간 순서로 보면 네. 마가가 제일 처음 마태 누가 요한 네. 이렇게 보고 마태 누가는 사실 학자들마다 조금 서로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추측도 다르지만 네. 뭐 비슷하게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네 복음서가 예수의 역사를 쓴 책으로 이제 인정되고. 그게 이제 그러면 시기적으로 그런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마가는 약 네. 70년경. 네. 기원 후 70년. 네. 그 기원이라기보다는 요새 말로 공통년이라고 하죠. 공통년. 기원이나 뭐 서기, 주후 하면 인류 역사를 그 그리스도교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불자들이나 또 다른 문화권들이 섭섭이 생각하니까. 아, 요새 공통년이라는 공통년. 이제 연호를 씁니다. 근데 공통년 70년에 마가복음, 네. 80년에 마태, 90년에 누가, 100년에 요한, 대개 이 정도로 짧은 30여 년 동안에 예수의 역사에 대해 쓴 책이 동시에 네 권이 나왔다는 건 참 정말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저자들이 같거나 아니면 서로 연대가 있거나 그럴 가능성, 아니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지금 있겠네요. 우리
마가복음은 네. 70년에 써졌는데 네, 네. 마태 누가는 이 마가복음을 읽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추측을 네. 하냐면 네. 책으로 된 거 읽지 않으면 이렇게 그 글자 하나하나가 맞출 리가 없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워딩이라든가 네, 어떤 그냥 말로 전해진 걸 받았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 그렇게 너무 이렇게 정확하기 때문에 마태하고 누가는 마가복음을 놓고 참조한 것 같아요. 이 저자 자체 저자가 누군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서로 이제 발견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릅니다. 아, 모르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가복음 하면 네. 그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거기다가 뭐 김근수 지음 하듯이 마가 지음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그 이 책 이름은 마가다. 제목도 안 쓰고. 그랬구나. 그러면 그 뒤에 아니 왜 그러면 네. 어떤 복음은 마가 어떤 복음은 마태 누가 요한이라 했느냐. 후대 2세기쯤에 네. 네. 이제 예수 역사를 쓰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미사 예배 때 낭독되고 하는 이제 그걸 보니까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복음은 마가복음이라고 하자. 어떤 복음은 마태라고 하자. 이름을 후대에 붙였어요. 왜 해필이면 마가 마태 누가 했느냐. 그 예수의 제자들 중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람 이름 하나를 차용을 한 거예요. 예, 셀럽들을 그냥 예, 예. BTS 이름 가지고 예.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는 마가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복음은 마가라고 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저는 저도 교회를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군대 제대해서까지 다녔으니까 한 근 10년 정도는 다녔거든요. 예. 근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네. 분명히 이런 사실을 공부한 목사 신부님이 계실 거예요. 그럼요. 많이.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네. 왜 안 가르쳤느냐. 네.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제 가르치면 성도들이 혼란이 올 거다. 이런 건 알려주지 말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거 언제까지 감출 수 없어. 설명하고 처음에 약간 당황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얘기해서 결국은 진실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교파 내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먼저 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쭈뼛쭈뼛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 성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데 주저하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네. 이렇게 떠나서 생각을 반추를 좀 해보면 제가 그 전공을 정치학을 했거든요. 아, 근데 딱 어떤 느낌이냐면 교회에서 그동안 저한테 이게 신앙이야라고 알려줬던 것들은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냥 중후정치 네. 잘 모르게 하는 거야. 정확하게 머리로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거를 막았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예. 야, 이런 거 필요 없어. 뭐 자세한 건 알 필요가 없고 그냥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그 감독님 말씀이 예.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운동에서는 예. 신도들이 예수 추종자들이 네. 그때는 이제 그 문맹률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미사 때 낭독하면 듣기만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글자를 못 읽으니까. 그런데 성서 공부를 기도처럼 또 유다교 형제 자매들처럼 의무적으로 정말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친 일이 없어요. 가르쳤으면 우리 유럽도 2세기, 3세기 유럽의 문맹률도 많이 좀 달라졌을 거고 우리 그리스도교 신도들이 성서를 더 많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서 성경 공부가 마치 수도사,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일반 성도들은 성서를 듣기만 하고 직접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게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이민족들, 유태인들이 아닌 이민족들에게는 뭐 그런 얘기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뿌리가 어떻게 되고 그 유태인들 얘기인데 그 얘기가 오히려 그 주변국들한테는 거부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약에서 나오는 메시지 위주로 전달한 게 아닌가? 유다교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유다인만 사랑한다. 아, 우리 유다인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구약성서를 전해줄 때는 받는 너희들이 유다민족처럼 살아라.
너희들이 유다 민족으로 편입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장벽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유다교가 이렇게 선교에는 많이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 양반들 생각에는 결국 세상 마지막에는 모든 민족이 유다 민족처럼 될 거고 유다 민족으로 통합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운동에서는 유다교처럼 그 장벽을 만들지 않았고 예수를 믿으려면 유다인이 될 필요 없다. 그냥 각자 자기 민족 그대로 하고 세례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장벽을 아주 낮췄습니다. 그래서 유다교보다 이 예수 운동이 급격히 확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세기, 2세기, 3세기에는 예수 추종자들이 로마 제국에서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아서 죽고 순교하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4세기에 네. 그 그리스도교 사람들하고 이 관계를 연구했던 로마 지배층들이 이 예수운동 사람들을 억압할 일이 아니고 얘들을 써먹는 게 낫겠다. 그리고 아까 그 핍박받던 시절은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인가 더 어렸을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코바디스라는 영화 예. 있었거든요. 예. 이제 마지막에 코바디스 도미네 하면서 끝나는 예. 영화가 있는데 Christ Jesus, you are here. What is wrong, O Lord? Quo vadis, Domine? 그 영화도 그 영화가 이제 로마에게 핍박받던 시절의 예, 그렇죠. 기독교인들 모습이잖아요. 예. 그때 보면 이렇게 땅바닥에 서로 자기들 그 기독교인들이라고 표시하는 게 이렇게 물고기 그려서 예. 그런 장면들에서 기억이 남는데 그때는 제가 교회 다닐 때도 되게 감명 깊게 봤었어요. 그래. 예. 그래서 저는 그 궁극적인 질문이 이거거든요. 말 그대로 여기서 그 기독교는 항상 그래왔잖아요. 어떤 지역을 들어갈 때 선교사가 먼저 가든지 아니면 이 군대와 함께 신앙이 같이 전파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들을 좀 더 포섭하기 좋았고 뭐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에 했던 짓도 비슷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대에 워낙 잘 나가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식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를 비춰보면은 천공이 윤석열을 등에 업고 있는 거랑 비슷한 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은 국토를 확장하고 계속 식민지를 이제 넓혔잖아요. 네. 그런지 이제 골치가 아팠습니다. 황제 이데올로기로는 사람들을 통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듯 지상에는 로마 황제가 있다. 그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지상의 대리자로 정치에서 임명하고 또 이 정신의 영에게 로마 교황을 임명해서 이렇게 로마 황제와 로마 교황이 쌍두마차로 하나님의 역할을 지상에서 펼친다. 이런 식으로 써먹기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시기를 잘 탔네. 시기와 지역을 잘 탔네. 예. 우리가 만약에 뭐 한민족이 굉장히 그런 우세한 민족이었다면 그래서 뭐 중국이고 뭐고 우리가 식민지를 만들어가면서 컸다면은 단군 신화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었겠네.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른바 선교, 예수를 널리 퍼뜨리는데 가장 공헌을 세운 계기가 뭐냐. 네. 열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 또 국가를 식민지 개척해서 강제로 개종시키는 거. 또는 예수의 그 삶과 말씀에 감명받아서 개인적으로 그 신앙을 바꾼 거. 이런 게 있는데 역시 가장 큰 것은 전쟁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임진왜란 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배를 끌고 우리 왔잖아요. 네. 거기에 포르투갈 신부가 탔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저 마산, 네. 창원 그쪽으로 네.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부 몰지가 간 사람들은 네. 한국에 우리 조선 한반도에 네. 천주교가 온 것이 네. 200년이 아니라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강제로 이 땅에 그 카톨릭 신부가 발을 디뎠고 네. 일본 군인 중에 몇 사람은 이제 카톨릭 신도였고 그 신부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세례받은 카톨릭 신도가 우리 한반도에 발을 디딘 것은 우리가 지금 200몇 년이 아니고 그보다 더 훨씬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망발을 늘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 신부는 그러면 공식적으로 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군대에 따라왔죠. 신부라고 밝히고?
아니 이게 도요토 히데요시가 데려온 거예요. 요새 말하는 군종 신부, 군종 목사 하듯이. 아니 그 일본이 무슨 카톨릭 국가도 아니고. 아니었지만 네. 도요토 히데요시가 천주교 신도였고. 아 그래요? 예. 아. 신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네. 일본 군대 군인들을 정신적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신부를 데려온 거예요. 그 신도들에게 이제 미사도 네. 하고 이렇게 네. 세례도 주고 뭐 이렇게 성사도 보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신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임진왜란 때 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분을 뭐 그러면 그 포르투갈 신부는 한국에 와서. 네. 한국에서 무슨 활동? 조선 사람들을 섬겨온 기록은 없지만 네. 일단 뭐 일본인들을 이렇게 돌봤기 때문에 네. 한국 땅에서 네. 천주교 역사를 좀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 그냥 일본군의 군종으로서 그냥 왔다 예, 간 예, 거죠. 예, 예, 그렇죠. 한번 땅만 한번 밟고 간 건데 예. 그 땅 밟은 흔적이 어디 마산에 있는 거예요? 그쪽에 어디 했다 그래가지고 네. 나 왔다가 바위에다 써놓고 간 그 마산 어디에 뭐 네. 그때 우리 조선 땅을 밟은 네. 그 포르투갈 신부의 이름을 따서 어디 공원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세스페데스 공원이라고. 그래요?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아 이거 궁금한데. 근데 네. 감독님 네. 김대건 신부가 네. 신부 되고 네. 우리 조선 땅에 배를 타고 왔는데 풍랑을 맞아가지고 제주도에 맨 먼저 왔습니다. 김대건 이 네. 신부 후보생이 네.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이제 가가지고 네. 보내가지고 네. 그런데 공부하던 도중에 네. 프랑스 군대가 조선을 침략을 하고 했을 때 김대건 신학생을 바위다 실었어요. 통역가로서. 네. 그런데 요 배가 다행히 네.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다행히 네. 풍랑을 맞아가지고. 인천이나 군산, 목포에 도착을 못하고 풍랑 때문에 군대를 뽀개지고 신부님만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너무 소설을 많이 보셨네 그건 아니고 네. 조선 땅에 못 오고 그냥 네. 중국 어디에 있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 그래서 네. 프랑스가 조선을 침략하는 그 통역관 선봉에 한국 카톨릭 그 최초의 신부가 역할을 할 기회를 다행히 놓쳤습니다. 그거 정말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역적이 될 뻔했네. 아유 조선 침략의 선봉이 됐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그 인류를 죽인 게 기독교라고 알고 있고. 기독교 아니고 정확히 하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네. 네. 카톨릭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격적인 종교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당시 신학이 발달을 많이 못했어요. 우리 감독님 아시지만 신약성서를 연구하는 걸 성서신학 이렇게 말하고 네. 또는 더 정확히 신약성서 신학 구약성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시작된 게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18세기 정도부터 이제 우리 그 성서에 대한 연구가 문학 방법을 이용해서 조금씩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 아주 훌륭한 학자들이 좀 가끔 튀어나왔습니다. 네. 뭐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마르틴 루터, 네. 칼뱅 뭐 쭉쭉 나왔는데 그 양반들보다 우리가 지금 성서를 잘 알아요. 그분들을 잘 몰랐으니까. 그 전에는 이게 네. 뭐 번역을 한다거나 그 전에 이제 라틴어를 많이 썼던 거죠. 네.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해서 뭐 책으로 낸다거나 이런 것 자체는 카톨릭은 이제 네. 라틴어 번역을 그리스 네. 원문이 아니고 네. 네. 라틴어 번역본을 마치 원본처럼 존중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 그리고 또 그리스 종교에는 이제 11세기 카톨릭하고 분열하면서 또 그리스 경전을 썼고 그리고 이게 자기라는 말로 번역한 건 루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예, 루터가 독일어를 번역했고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이 된 거죠. 예, 그렇죠. 종교 개혁이랑 저는 뭐 어렸을 때 이제 저희가 그 세계사에서 배우잖아요. 예. 종교개혁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일을 했구나 이런 정도의 이미지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나중에 보니까 번역한 게 다네. 예. 그러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게끔 막 그리고 요새 그 처방전 쓰는 거 있잖아요. 예. 예전에는 처방전 보면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요. 예. 자기들끼리 암호로 쓰는 그냥 대충 예. 써놓고 전화로 물어보는 거지. 예. 이거 뭐예요? 예. 근데 그거를 요새는 뭐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도 정자로도 쓰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의사로서 갖고 있는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은 모르는 난 다른 글을 쓴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성직자들이 라틴어 공부한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성직자들이나 이제 뭐 엘리트층이나 배우겠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성경을 직접 읽지 못하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법이 되게. 왜? 성경에 써있는데 니들 못 읽잖아. 여기 써있잖아.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계속 해오다가 처음으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네.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직접 읽어버리니까. 만일 로마 카톨릭에서 네. 4세기에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을 때 그때 바로 라틴어가 아니고 그리스 성서를 썼으면 그리고 그때 사람들에게 성서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권장을 했으면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달랐겠죠, 지금하고는. 문명률 많이 달라져. 문명 더 좋아져. 그러는데 왜 이걸 루터의 그 독일어 번역까지 그렇게 번역을 못하게 했는가. 어떻게 보면 성직자나 교회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그런 정보를 예, 그러니까요.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딱 깨치고 우리 모두 가장 중요한 정보는 모두 알아야 된다. 이런 정신을 좀 했으면 서양 문명도 더 발달하고 카톨릭 개신교도 더 발달하고 신학도 일찍 발달했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딱 중후 정치의 네, 그렇죠. 표본인 거죠. 예. 이게 종교 지식을 특권층이 독점한 거죠. 예. 그렇게 해야 신도를 부리기가 쉬우니까. 또 하나는 서양 역사에서 로마 카톨릭의 신부 주교 추기경들은 당시에는 공무원 역할을 했습니다. 뭐 도지사, 군수, 시장 하듯이. 네, 네, 네. 그러니까 공무원과 성직자를 역할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종교 정치가 연합됐는데 이게 프랑스 혁명 와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14세기부터 네. 프랑스 혁명까지 약 한 1400년은 카톨릭이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성서도 연구가 시작됐고 이제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렇게 보면은 이제 기독교는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봐도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 층에 뭐 종교 엘리트든 정치 엘리트 층의 전유물이고 네. 그걸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강제를 하는 거죠. 자기 국민들한테 강제를 해서 나만 믿고 따라라 하는 어떤 도구로 쓰였다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민주화가 돼서 우리가 각자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은 이제 시작이 된 거네요. 이제 막. 그렇죠. 네. 이게 이 우주에 네. 우주 역사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기나긴 우주의 역사에 또 우리 지구에 또 지구의 인간이 출현할 때부터 그 다음에 나자렛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보면 이 긴 시간에 비하면 그리스도교는 바로 30초 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아직 충분한 실험을 해본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카톨릭 같으면 남자만 신부들 셋다 다는 걸 네. 2000년 실험했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언젠가 되면 여성들도 사제될 수 있다. 그 실험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언젠가 가면은 그 독신자 사제뿐만이 아니고 기혼자 사제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임기제 사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건 정말 앞으로 계속 실험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더 발전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저도 이제 뭐 교회 다니면서 보기도 했지만. 우리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게 예수님도 저리 가라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인 거예요. 그런 느낌을 전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거든요. 네. 지금은 그리고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과거보다도. 그러면 만일 네. 성도들이 좋은 마음, 착한 마음에서 네.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예우하고 존중하고 네, 이렇게 네. 극진히 하는 건 저는 충분히 인간적으로 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하더라도 목사님 본인이 성도들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예수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하고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런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뭐 신성이 있거나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품 매장에서 가이드 해주고 신상 나오면 얘기해주고 제품 설명해주고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네들이 그 신성을 가졌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집에 뭐 우리 최 감독님이 저에게 뭐 좀 멋진 선물을 이렇게 택배로 보내셨어요. 네. 네. 아, 보내라는 얘기인가요? 예. 네. 근데 보내셨는데 네. 택배 전달은 아저씨가 네. 저희 집에 오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택배 보내는 아저씨를
그 우리 감독님처럼 생각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냥 택배 보내는 아저씨를 하느님이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아, 그래도 대운 애들. 예, 물론 뭐 음료수도 드리고 하죠. 그러나 그 택배 보내는 분을 감독님처럼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게. 딱 그 비유가 맞네요. 예. 실제로 제가 뉴욕에 한 3, 4년 정도 사진을 찍으러 다녔었는데 네. 그 되게 오래된 교회들 있잖아요. 그 네. 우리 되게 멋있는 카톨릭 양식의 막 이런 시내 그런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예.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교회로 쓰이는 데가 한 군데도 없대요. 다 이슬람 사원으로 써요. 교회가 다 망해버렸어요. 더 이상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유럽 쪽에도 지금 탈 기독교와 예. 교회 가면 노인들밖에 없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도 비슷하죠. 예, 많이 그쪽으로 지금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현상들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얘기했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했던 게 여기까지인가? 이 세상 끝날은 인류의 종말이 아니라 기독교의 종말을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서야 기독교는 그 민중의 기독교로 시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성직자들의 종교에서 민중들의 종교로 네. 이동하는 현재 형국에 있고 그게 이제 카톨릭 개신교 여러 교단마다 모습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카톨릭 같으면 남자 위주의 남자 성직자 위주의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로 이동하는 그 시점이 있고 또 개신교 같으면 또 교파에 따라 또 다른 모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종교의 몰락을 그 직업 종교인에게 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책임을 예 이게 교회가 이렇게 몰락한 건 스님 목사 신부의 그 책임이 크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인데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 꼭 짚고 넘어갈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교회 성당에 가는 사람들의 그 의도 목적이 불순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의 그 아름다운 말과 행동에 감명받아 간 사람도 있고 승진, 취직, 결혼, 그렇죠. 인맥 형성에 도움이 되고 사업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종교적이지 않은 이유로 이 종교단체에 들어온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은 그 종교표를 무시할 수가 없고 그렇죠. 특히 그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천표로 승부가 그렇죠. 나잖아요. 네. 말 그대로 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뭐라고 한마디 던지면 누구 한 명 세워놓고 인사하세요. 이번에 구의원 나왔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축복기도 한번 하고. 그런 짓도 하면 안 되죠. 근데 하거든요. 예, 하는데 하죠. 이제 그 물론 선거법 위반인데 예. 누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고. 그런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어도 그 교회에서 한 80% 이상은 몰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런 파리들이 꼬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본인부터가 선거는 투표는 여러분들이 각 개인의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이지 교회 와서 내 말 듣고 하는 거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아야 맞는 건데 그렇죠. 이분은 거꾸로 아 이거 내가 잘 아는 저기 친구 목사의 아들이 이번에 어디 나온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제 서로 이제 물고 물리는 이런 계속 악업을 쌓는다고 생각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나쁜 짓 하는 직업 종교인 옆에 나쁜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서로 악의 상승작용이다. 그래도 카톨릭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 이미지. 이미지가. 그게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저도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예. 들어보면은 뭐 기독교는 개독교가 된, 그러니까 그 개신교는 개독교가 된 지가 오래고. 예. 그래도 이제 성당에 다니신 분들은 좀 오픈마인드다. 예. 이분들은 뭐 전도에 그렇게 열을 올리지도 않고 그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모습도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무신론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편한 대상이야. 예. 그게 사람들 설한 것 같고 예. 이런 정도의 이미지는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개신교가 카톨릭보다 선교 열정이 크거든요. 그건 예. 카톨릭이 자랑할 게 반성해야 돼요. 어, 카톨릭 열정이 예. 적으니까 예. 배워야죠. 개신교 예. 성도들이. 예. 근데 개신교 성도들이나 그 목사님들은 해서는 안 될 짓을 많이 해요. 꼴통 짓을 많이 해요. 근데 카톨릭은 해야 될 일 안 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카톨릭은 자살골은 별로 안 넣어요. 근데 개신교 워낙 자살골을 넣으니까 터무니없이 보이는 거죠. 그런 이미지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막 그 말씀하시니까 예. 생각이 떠올랐는데 예. 왜 개신교는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고 예. 카톨릭은 안 하나? 예. 카톨릭은 제가 보기엔 공무원 조직이고 예. 여긴 자영업자들이라서 일단 카톨릭은 돈이 많아요. 굳이 마케팅 안 해도 되는구나. 먹고 살 수 있어요, 신부들이. 근데 개신교는 맞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제 그 조직 축구로 말하면 조직력이 강해요. 그다음에 그 일단 돈이 많아요. 이 얘기 들으면 또 항의할 분도 있지만 하여튼 돈이 많아요. 개신교는 네. 개교회, 각 교회마다 살림을 따로 차리니까. 그러니까요. 자영업자들이죠. 예, 자영업자이고 쪽박 아니면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공격적으로 선교를 네.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라는 게, 자기를 위해서 일단은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씩 넣긴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내 바람을 위해서 그냥 이것저것 저는 껴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기도 많이 했거든요. 집에 뭐 늦게 들어가고 그 어렸을 때 그러면 제가 사고 쳐요 밖에서 예. 큰 사고 나지만 사고를 치고 야 집에 가면 이거 망했다 그러면 교회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럼 아 괜찮아요. 저기 어렸을 때 아 기도의 은사가 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도빨이 잘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그 기복적인 이런 모습이 기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네. 이제 기도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예수는 어떻게 기도했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는가를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목사 신부에게 듣지 말고 예수가 뭐라고 했는가. 예수는 그 주님의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그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 쭉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 대목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실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는 복음서에 보면 뭐 복을 달라, 가정에 뭐 뭘 달라 이렇게 그 가르친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에 우리가 하는 기도에 저는 90%는 가짜라고 생각해요. 이건 기도도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수에 관해서 가장 많은 학술적인 글을 읽은 사람 중 하나가 저예요. 쓰기도 많이 쓰시네요. 아, 지금 아, 이 책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로마서 그렇게 두껍지 않죠? 아, 이게 로마서 주석을 네. 제가 오래 썼는데 네. 로마서 주석은 네. 그 개신교 성도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고 네. 또 이게 바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책이고 그래서 특히 개신교 성도들 이거 보면 바울도 이해하고 예수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전에 왜 그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철학과 출신이에요. 네. 대학에서. 그런데 우리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네. 우리 신학에는 너무 철학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실제 나자렛 예수는 정치하고 역사를 중요시했어요. 근데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철학만 이야기하면 네. 그 로마 체제 유럽 국가들에게 저항하고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역사하고 정치를 갖다 놓으면 이제 반항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얘기 좀 해도 되겠어요? 예수의 일생을 보면 네. 예수가 이제 평범하게 이렇게 그 나자렛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대중 앞에 나타나서 당신 이야기를 하고 다닐 때 네. 예수의 삶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 예루살렘. 그런데 세 부분마다 예수님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나자렛에서는 네. 갈릴리아에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줬어요. 위로는 방식이 이제 행동과 말, 또 수단은 예를 들면 뭐 기적, 마귀 쫓는 거, 같이 밥 먹는 거, 술 먹는 거, 이야기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갈릴리아에서 활동은 일부는 억압받는 사람들 위로했습니다. 2부는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 가면서 제자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갈릴레아에서 민중 노선을 포기했어요.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트 교육을 시킨 제자들을 이 제자를 좀 양성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자들을 교육할 때 딱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했어요. 하나는 권력을 욕심내지 말라. 두 번째는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십자가. 그러니까 권력을 욕심내지 말고 십자가를 져라. 딱 두 개만 가르쳤어요. 왜 죽으러 가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라고 하면 죽으니까. 자, 그 이제 요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가 뭐 했냐면 억압하는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맨 처음에는 억압받는 사람을 위로해줬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양성했어요. 동지들을 교육시켰죠. 세 번째는 억압하는 사람들하고 직접 싸웠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나 성당은 대부분 하려는 건 뭐냐면 갈릴리아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억압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데만 신경 써요. 뭐 이웃 돕게 하자, 뭐 기도해 주자, 가서 뭐 노숙자들 밥 주자. 대부분은 갈릴리아에서 예수가 하던 일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권력의 욕심을 갖지 말고 죽으러 가자, 목숨을 희생하자, 이것은 좀 본체만체예요. 세 번째, 억압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거의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면 성자라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왜 생겼냐고 하면 빨갱이라고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네. 그 예루살렘에서 싸운 사람들은 딱 나타나요. 네. 로마 군대, 그렇죠. 유다교 지배층.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지? 우리가 만약 생각한다면 예수를 연구하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지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바로. 그러니까 억압하는 사람들하고만 싸우지 않으면 목사 신부들은 살만해요. 감옥 갈 일도 없고. 그렇죠. 존경도 받고 돈도 받고 명예도 누리고 다 하죠. 이게 이제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주장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삶은 예. 편한 거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요. 니네가 희생해서 예. 남들 위해서 희생해라. 예. 니들 몇 놈만 죽으면 이 사람들은 편하게 지낼 수 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얘기인데 그 삶을 대중적인 삶으로 선택하게 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처럼 살라고는 사실 좀 버겁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처럼 살라고 결단해서 목사 신부 된 사람들은 우리들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제일로 그 오랫동안 생각했던 화두라고 그럴까?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가 왜 나타났는가? 사실 예수도 이 복음서 보면 30대에 나타났거든요.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면 보통 21살이 결혼 평균이었어요. 일부 자료에 보면. 그러면 예수는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10년이 훌쩍 넘었고, 평균적인 그 유다인 남자라면 벌써 자녀가 7, 8살이 되어 맞고. 그렇죠. 그런데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말년에 나타났냐 이거예요. 예수가 갑자기 자발적인 실업자가 되고 집을 떠나고 모든 걸 다 버렸죠. 그래서는 예수가 세상에 박차고 나온 것은 마치 이렇게 생각도 돼요. 프란치스 교황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나만 천국 가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보라. 틀렸다 이거죠. 그러면 저도 그 예수가 이런 비슷한 그 고뇌에 부닥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난 거죠. 만약에 제가 그때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예. 저 사람 과거를 한번 스펙이 어떻게 되지? 그렇죠. 뭐 하는 사람이지? 책을 제가 조금 읽었지만, 그 나사렛에서는 예수가 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예언에 있는 이런 선지자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막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대단한 인물이 나는 거는 누군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단한 인물이 나는 거는 뭐 서울 강남 정도에서 나야 되는 거지 어디 강북 수유리에서 나질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30년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뭐 어렸을 때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뭐 누구랑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거 정도는 좀 알려질만 하지 않나? 그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 하고. 우리로서는 그게 궁금한데 그 당시 사람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 우리 감독님 이런 고민도 있잖아. 예수가 정말 실존 인물인가? 예를 들면 맞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로마 지도층 사람들은 지배층들은 그 자기 로마 제국에서도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워낙 그 정치적 중요성이 적으니까 시리아의 속주였거든요. 로마 제국이 볼 때 그러면 너무 그 변방이에요. 이 여기가 그럼 거기서 예수 전에도 십자가에 무수히 많이 죽었고 예수 뒤에도 많이 죽었는데 정말 예수는 N분의 1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걸 누가 기록하겠어요.
가치도 없는 사람은. 우리 성경 복음서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막 멋지게 그냥 수만 군중이 마치 그냥 텔레비 생중계하듯이 장면 그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진 줄 아는데 그 당시 사람은 거의 몰랐어요. 매일 일어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가 실존 인물이냐 이런 것은 사실 그 당시 사람은 관심도 없었고 그 로마 역사에 예수가 거기 그 몇 페이지 올라갈 만한 인물도 아니었죠. 사실은. 그렇구나. 예, 전혀 그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후대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를 조금씩 한 거죠. 예를 들면 예수 생일 모르시죠? 몰라요. 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성탄절 이것도 적어도 25일은 아닌 건 아니에요. 예, 그냥 그 당시 로마 태양신이 12월 25일이니까 이 꺼져가는 태양은 저리 가고 우리의 진실한 태양은 예수다 해서 그날을 생일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예. 야,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기록도 없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당대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냥. 예수가 활동한 것도 예. 우리 보통 이제 그 3년 그러지만 예. 우리 달력으로 36개월 그 뜻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식으로 올해가 하면 그때부터 1년을 치는 했어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나자렛 예수의 공식 활동 기간은 깊게 한 20개월 정도. 20개월. 예수는 자기 목숨을 희생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립 예수다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 목숨 희생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 빼고. 그러니까 만일 지금 한국에 내가 재림 예수다 하고 주장하는 놈들이 한 130명 넘잖아요.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백성을 위해서 예를 들면 윤석열 탄핵에 목숨 걸고 싸우다 뭐 장렬하게 광화문 뭐 광장에서 돌아가셨다. 이러면 제가 인정해 주고 싶어요. 이만희는 안 죽는다 그러던데? 영생한다 그러던데? 아마 죽고 나면 그 교리를 또 바꿀 겁니다. 네. 지금 슬슬 바꾸려고 하나 봐요. 예, 그렇죠. 비리비리 하니까. 예. 이건 뭐 비교 우위라 이게 아니고 부처와 공자와 예수의 다른 점이에요. 비교 우위 이런 말 쓰기 싫고 예수는 자기 목숨을 희생했어요. 부처나 공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물론 부처님 공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투신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 삶이. 또 하나 부처님하고 우리 공자님은 억압하는 사람들, 억압자, 억압하는 계층을 뭐 비판도 하고 훈계도 하셨겠지만 싸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가 이 정도로 그 억압자와 싸우고 목숨을 희생하고 이 정도면 나는 정말 이분을 따를 만하다. 이런 분 안 따르면 내가 누구를 따르겠느냐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오, 저 살짝 감동받았어요. 네? 중요한 질문 하는데 기도나 해. 쓸데없이. 이렇게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저는 지금 당신의 질문에 답할 만한 그런 지식이 없지만 제가 연구해서 알려드리리다. 아니면 저는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전공한 누구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리다. 아니면 이런 책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안내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누군가 그렇게 했으면은 네. 저도 지금 좀 열심히 교회 아직도 다니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부로 네. 됐다면 이제 내일부터 가시면 되겠네요. 그건 조금 더 생각을. 아, 예. 아직 궁금한 게 많아서요. 아, 예. 네. 이게 그 방송 우리 끝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개종해가지고 막 교회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절에 가서 목탁 치고 있고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닐까?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죠.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너무 질문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말을 잘했나 모르겠어요. 너무 저는 진짜 감동받았어요.